점심시간을 맞아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안. 너도 나도 맛있게 먹고 있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불판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을 보고 그 누가 젓가락질을 멈출 수 있을 소냐. 사장님 여기 닭갈비 주세요. 그런데 삼겹살집에서 웬 닭갈비? 닭갈비 나왔습니다. 우와! 여기 삼겹살 가게 아니었나요? 같은 불판 다른 메뉴, 이곳의 정체는 뭐죠? 여기는요 삼겹살하고 닭갈비가 대표 메뉴예요. 고기랑 닭갈비 나왔습니다. 이곳에선 삼겹살과 닭갈비 두 가지 메뉴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데요. 한상 가득 푸짐한 차림에 향기씨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먹고 먹고 또 먹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맛에 향기씨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제가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하나 올리고 닭고기 하나 올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삼겹살과 닭갈비의 환상궁합, 맛이 어떠신가요? 우선 삼겹살과 매콤하고 익살스러운 닭갈비가 입안에서 두 배가 맛있어요. 그래서 두 배가 더 행복합니다. 삼겹살과 닭갈비를 푸짐하게 즐겼다면 볶음밥이 빠질 수 없겠죠? 볶음밥까지 먹고 나서야 만족하는 향기 씨.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슬슬 걱정되는데요. 여기는요 아무리 배불리 많이 먹어도 자 10,000원을 내면 1,000원을 거슬러 받아요. 자,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삼겹살과 닭갈비를 단돈 9,000원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야말로 놀라운 가격인데요. 이 가격의 비밀을 파헤쳐 봐야겠는데요. 맛도 좋고 양도 많고 그리고 또 가격도 좋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사장님이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 명의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면 그래도 저희한테는 조금은 남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식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리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리필이라고 맛이 떨어질 거란 편견은 NO! 총 3단계에 걸친 숙성 과정을 통해 참내는 잡고 고기 맛은 올렸다는데요. 여기에 닭갈비 맛을 책임지는 특제 비법 소스까지 정성껏 만들어냅니다. 가격 파괴, 무한 리필의 또 다른 비결! 바로 가족의 도움인데요. 최대한 줄이신 거네요. 그렇죠. 자재값에서 식자재값을 줄일 순 없으니까 인건비분에서 최대한 아낄 걸 아껴야 저희가 이 음식에 손님들한테 무한 리필로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착한 가격과 푸짐한 양, 음식을 향한 노력과 정성이 돋보이는 가게였습니다.